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여러 그 경우들이 있죠. 그거를 좀 훑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보면 첫째,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러면서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당신이 내가 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듣기에 좀 어때요?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원하신다면 하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데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보는 거라. 아시겠죠? 무조건적인 분이라고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소리 안 하겠죠. 그렇죠. 원하신다. 그래서 이 원하신다면이란 말은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네. 왜? 뭐 원하시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원하신다면 낫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지만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민망히 여기사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썰렁해요,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와가지고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달라. 그럴 때 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해요? 썰렁 말고 또 없어요? 뭔가 이게 딱하다, 딱하다는 말도 되겠네요. 또 그 조금 더 재치 있는 말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을 듯한데 그거는 아마 중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뻘쭘! 뻘쭘!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달래줄 수도 없고, 뻘쭘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뻘쭘, 맞아. 그 중학교 수준이신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좀 뻘쭘해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아빠가, 5대 독자를 낳답시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잘 가르친다고, 정말 아빠가 열심히 가르치고,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도덕도 정말 착한 아이로 기르려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제 직장에 나가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아들이 5대 독자가 몸에 열이 펄펄 나는 거라. 그제 아빠가 왔어. 근데 이 아들이 배운 대로 한다고. 아버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 주실 수 있습니다. 아빠가 기분이 어떻겠어? 이제 그런 기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참 딱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입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아빠를. 근데 진짜로는 그 5대 독자 아들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요? 네? 아빠 왜 이제 와? 이래야 돼. 그것이 아들이 아빠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을 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버지, 혹시 그동안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뭐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의 바름, 착함. 자기의 도덕성만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의 필요를 정말
우리 아빠는 나라면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응석을 부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억지를 부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땡깡을 부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십니다. 원래 문둥병 환자에게는 사람들이 손을 대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옮을 수 있으니까,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둥병 환자한테는 이렇게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손을 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낫게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 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 손을 탁 얹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그러면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손 대면 안 돼. 그 손을 대는 목적은 뭐예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 환자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손까지 대는 거예요. 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 경계하사 보내시며 뭐를 경계하시나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며 됨을 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을까?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어디로 가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뭐냐면 문둥병 환자로 있는 한 사회 대접을 못 받아요. 사회 참여를 못 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검사를 진찰을 해보고 나았으면 나았다는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서 보이면 환자는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집에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까지 해줘놓고 예수님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그럴까?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환자 10명. 10명이 멀리 서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봐라. 제사장한테 가봐라. 문둥병 환자 보고 제사장한테 가보란 말은 무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있죠. 그 10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랑,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낫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딨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라. 자, 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문둥병도 낫고 그 다음에 뭐도 받은 거요? 구원도 받은 겁니다. 문둥병이 낫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첫 번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나왔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마. 떠들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무슨 차이가? 자, 첫 번째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올 때 믿음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혹시나 운이 좋으면 더 낫게 해주시기도 하겠지. 그러나 이 사람도, 이 사마리아 이 환자도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 웃은데 가다 보니 나버렸어. 와,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 환자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개취급받아. 근데 자기까지도 나버렸어. 와, 그러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아하,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나 같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건강한 사람도 개 취급받아. 아시겠죠? 유대인은 건강하면은 사람 취급받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문둥병 환자가 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어쩌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 문둥병을 줘서 벌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인, 본래 개 같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가망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저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까지도 나버렸어.
그때 이 사마리안 환자는 와, 저분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일 거야. 나 같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그것도 낫게 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딱 생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믿음이 생겼어. 근데 나머지 9명, 가다 보니 병 났어. 다 났어. 그 9명 뭐라 그랬게? 와, 대박. 오늘 재수 있다. 그리고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려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가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저 믿은 것밖에 없어. 저 예수라는 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야. 어떻게 줬어요? 무조건 문둥병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믿음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다른 9명은 그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려는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요즘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를 뭐라 불러요? 당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회장.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큰 교회에 책임을 맡는 종교 지도자를 회당장이라고.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다. 딸이 지금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회당장이면 예수를 찾아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예수가 못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취급하지를 않는데 이제 이 회당장도 그런 종교 지도자도 급해지니까 찾아왔다. 아주 급해져. 그래서 많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간구해요. 왜? 예수가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야, 우리 딸 이제 지금 죽을 지금 상황인데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많이 간구한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럼 갑니다.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래서 이제 가는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온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붙이고 막 밀고 에워싸서 그러고 있는데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데 이런 병이 있으면 이 여자는 시집도 못 가. 요즘 뭐 병원에 가서 뭐 약 먹고 해서 뭐 호르몬제 치료하면 또 피가 먹고 뭐 이래서 이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은 이때는 뭐 호르몬제 치료도 없고 하는 때고 또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여자가 하혈할 때는 하혈하는 여자 즉 생리하는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그래서 생리가 끝나야만 다시 깨끗하고 그래서 이 하혈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면 저 천벌 받았다는 거예요. 천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항상 하혈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여자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참 한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요즘하고 뭐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 문둥병 환자도 손을 대고 그리고 낫게 해주고 뭐 없이 조건 없이 너 회개해라. 그런 거 아니야. 조건 없어. 야, 중풍 환자도 낫게 해주고.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중풍 환자들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촉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 중풍 환자도 예수를 탁 낫게 하시는 그런 소문을 여자가 듣고 그 소문을 듣기 전에는 자기처럼 죄 많은 여자는 하나님이 겉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와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병을 가지고 그 환자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낫게 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그래, 그런 분이라면 그 중풍은 그 하나님이 준 병인데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그 고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중풍 환자, 문둥병 환자도 사랑하셔서 고쳐주는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자기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물이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손 댔어. 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지방에 와서 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왔어. 아시겠죠? 왜? 이 여자가 그 자기의 소문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 환자도 조건 없이 고쳐졌어. 너도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조건 없이 고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믿었어. 믿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냐면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를 아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박사님하고 악수만 한번 하면 자기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이상구 박사 우상으로 치고. 저, 그러나 이 여자는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뒤로 와서 자라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손만 대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 생기를, 생명에너지를 착 보내면 나요, 나요. 탁 만지는 순간에 그 여자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으니라?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어디에 깨달았다고? 아마 이 부분이 갑자기 뭐예요? 뜨끈해지고 나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몸에 깨달았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뭐 자기가 보냈으니까. 돌아서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손을 댔는지 내가 다 안다는 뜻입니다. 누가 됐지? 네. 이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늦잠을 자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보러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 손자 보고 할아버지 깨우지 마. 할아버지 피곤하실 거야. 근데 손자는 너무너무 할아버지 깨워서 놀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늦잠을 자지만은 딸이 그 외손자 보고 할아버지 깨우지 말라는 소리 이미 들었어. 그런데 손자가 뭐라 그랬어? 외손자가 그래도 깨울 거야 그랬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그 손자가 방에 들어와서 깨우기를 기다려. 근데 할아버지는 잠이 깼으면서도 안 깬 척하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래서 할아버지 네? 코를 탁 건드려. 할아버지가 뭐라 할게? 눈 감고 누가 할아버지 코를 건드리지? 탁. 그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기쁜 순간. 그런 분위기야. 아시겠죠? 누가 내 손에, 누가 할아버지 코 건드렸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고 있는 판에 누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뭐예요? 예수는 누군지 다 알아. 여자가 어딨냐 하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다. 그러면 그런지 믿음 없어도 그 첫 번째 문둥병 환자 믿음 없어도 병을 낫게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둥병 환자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가 먹고 어눌한 자를, 벙어리란 얘기죠.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귀가 먹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리는 없죠.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이 귀머거리 벙어리를 끌고 오는 거야, 예수님 앞으로. 이 귀머거리는 자기가 어디로 왜 끌려가는 줄을 아무것도 모르지. 왜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귀머거리에게는 믿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끌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 참, 이게 이제 한국식이야. 아시겠죠? 믿음도 없으면서, 뭐만 얹으면 돼? 손만 얹어. 이제 이런,
그래서 목사님 안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상당히 한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은 모르고 그냥 안수만, 안수 기도만 하면 해주면 병 낫는다라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안수 기도를 믿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참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도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머거리 그 환자나 그 귀머거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다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참 황당한 상황. 이제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예수께서 그 사람 그 귀머거리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왜 이러실까 갑자기? 그 사람 데리 끌고 저 왜 딴 데로 데려갔다? 사람 안 보는데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그의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이제 손가락을 여기 이제 이거 그다음에 예 이제 손에다가 어떻게 탁 침을 뱉어.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 귀머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가 먹었으니까 완전 무식쟁이야. 그러니 뭐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혀를 내. 그래서 증거 귀머거리를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귀가 열려라. 그 다음에 툭 해서 혓바닥 이제 되면서 또 입이 열려라 에바다 침 먹고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참 탄식이 나오지. 그렇죠? 참 이거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대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첫째, 조건이 없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죠. 왜 엉뚱한데 왜 딴 데로 가서 사람 안 보는 데서래요? 왜 사람들이 보기를 원치 않을까? 그 다음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쇼를 했을까? 에바다. 예수님은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그 귀머거리는 거의 바보야. 진짜 무식해. 그러니까 그 귀머거리는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누군가가 희한한 주술을 외면서 어떤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그거를 열려라. 우리 어릴 때도 옛날에 침 많이 맡아서요. 그런 주술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병은 그런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환자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낫기는 하지만, 뭐 생명이고,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쇼를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그 예수님, 그, 아이고, 뭐, 탁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대. 그리고 뭐, 이러면, 무조건적인 사랑, 곧 생명이 병을 낫게 해줬다는 그런 진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얘만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부작용이라 이 말, 부작용. 부작용은 뭐냐? 와, 예수 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생명이다 이런 진리가 전해지기 더 뭐예요? 어렵게 돼버렸다. 그러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충분히 알았어도 그 부작용을 부작용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덩어리를 낫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부작용 때문에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거야.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아, 대박!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해도 사랑하니까. 이게 부작용.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작용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꾸시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와, 그래, 와, 그 예수가 정말 잘하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뭔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병 낫게 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아, 내가 병 나으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병 나는 거는 어쨌든이야. 그냥이야. 거저. 그리고, 아, 그 병을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기 때문에 혹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주 그런 하나님. 병 낫고 싶거든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럼 무슨 재주로 믿음을 가지고 와요? 병을 먼저 낫게 해줘야 뭐.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줘야.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것이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고쳐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 나는 체험을 통하여 없던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병 나시려면 먼저 교회부터 나오셔야죠. 그 교회 나가면 또 뭐요? 아이고 좀 돈도 좀 헌금도 좀 하셔야죠. 또 좀 있으면 뭐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점점 조건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그러려니로 들려 안 들려요? 들려.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그런 거, 걱정. 그래서 또, 그 받으시면 또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래서 하면, 철저히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교회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병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쁘죠. 그렇죠?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고 그 결과로 믿음을 가지셔서 구원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